네, 머니올라 오늘도 귀한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뭐 여의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멀었는지 지금까지 머니올라에 모시지 못했다가 이번에 또 모시게 된 손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 머니올라에서의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이분이 다른 곳에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어떻게 또 다르게 저희한테 전해주실지 그 부분을 좀 끌어내보자 하는 부분인데요. 네, 반갑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어쨌든 머니올라에는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또 과장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곳에서 해외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여기서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노후 폐업했을 때나 이제 휴업했을 때 이럴 때 노후 자금을 좀 운영해주는 공제 자금인데요. 거기서 뭐 대체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이제 주식 중에서 해외 주식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과장님께 어떤 쪽으로 가장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해외 주식 가운데서도 미국 주식을 지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틈틈이 기회를 봐서 뭐 우리나라 주식이나 또는 요즘 핫한 아니면 핫해지고 있는 중국 주식이나 이렇게 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워낙 과장님을 찾으니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블로그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처음 뵀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방송에 출연하시고 블로그를 하시고 또 이렇게 책을 쓰시는 그런 동기랄까? 어떤 동기가 제일 커요? 일단은 저는 매크로를 가지고 제가 원래 베이스는 채권 운용을 좀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채권 운용을 했을 때는 매크로를 가지고 채권을 대부분 운용을 합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지금 그 나라의 경기나 물가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운용으로 이제 좀 업종을 바꾸면서 주식 시장은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 기업 중심의 그 바텀업 방식으로 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매크로를 관점으로 해서 주식을 좀 운용하는 방식을 좀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게 되었고, 경제 지표를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뭐 경제 지표를 토대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의 체계가 생겼고, 저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제가 작년부터 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유동성을 그러셨더라고요. 가지고 주식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연준의 금리도 있고 뭐그 나라의 경기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있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자산시장이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의 흐름을 좀 제대로 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유동성을 보면 좋을지 유동성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통화량에 대한 M2 유동성도 있고 뭐 본원통화 유동성도 있고 그리고 연준의 뭐 지급준비금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다가 양적 긴축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 자체의 유동성을 분석하는 게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연준의 유동성 자체가 전체 미국 GDP의 거의 10%에서 15%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8년도 이전만 해도 연준의 그 지급준비금이나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GDP 대비해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코로나 이후 때까지 해서 연준이 대차대조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까지는 연준의 유동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분석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준 유동성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내년 하반기나 뭐 그게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준의 양적 긴축이 이번에 멈추고 난 시기부터는 연준의 유동성을 보는 것보다 정부가 어떻게 유동성을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그 이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수령을 보시는 지점은 어디인 거예요? 일단 양적 긴축이 멈췄을 때인데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시장에다 내다 파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이 코로나 같은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걸 막 지금까지 다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양적 완화가 끝나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죠. 그게 지금까지 2008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일어나고 있는 계속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연준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게 맞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는 것보다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명목 GDP 대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과 연준의 자산의 비중의 추이를 가져온 겁니다. 네. 주황색이 연준의 자산이고요. GDP 대비해서 연준의 자산. 그리고 파란색이 GDP 대비해서 정부가 매년 풀고 있는 재정 지출입니다. 네. 근데 2007년부터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GDP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차지한 연준의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양적 긴축도 했지만 코로나 때 또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GDP를 이끌어온 거는 연준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네. 연준의 그 주황색 그래프는 내려간다.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양적 긴축을 안 하더라도 GDP 규모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파란색 그래프는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2023에는 상승 네. 이 화살표가 있고. 네. 그렇네요. 이게 2030년까지 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될 걸로 보고 있고. 뭐 그 뒤로 향후 뭐 2030년까지는 파란색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국 의회 예산처 그 CBO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매년 미국 정부가 재정을 얼마를 지출을 하는지를 추정을 해요. 뭐 물론 여기서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추정하고 다 추정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2030년까지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계속 커진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정부 부채가 풀리는 게 결국은 뭐 GDP 영향도 있겠지만 네. 정부 부채는 매년 늘어나는 걸로 아마 나갈 겁니다. 뭐 물론 정부가 쓸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가 그렇게 적자 국채 이거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같은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런데 지금 뭐 2000 코로나 때도 많이 정부 적자 지출을 많이 했는데 적자 국채를 많이 풀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위기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2023년, 2024년.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적자 국채를 과거 대비보다 많이 풀고 있고 지금 보시면 뭐 GDP 대비해서 뭐 재정 수지가 적자 국채를 푸는 게 지금 뭐 5%에서 7% 정도로 풀고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 보통 10% 정도 풀고 네. 평균적으로는 3% 푸는 게 맞아요. 항상 미국은 뭐 적자를 내가면서 정부 지출을 풀긴 풀지만 7%, 8% 이렇게 푸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나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적자를 많이 풀어내면서 네. 그 자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저는 미국의 GDP의 성장을 이끌 주체는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걷고 이 걷은 재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때 10% 정도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도 거의 뭐 그거에 아주 육박한 건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많이 풀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네. 너도 계획이 있구나. 네, 약간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이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을 살려주려고 풀었고 코로나 때는 개인들의 지갑에 돈을 꽂아주려고 돈을 풀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재정적자를 계속 푸는 이유는 네. 미국 정부는 자기들의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산업을요? 네, 그게 AI와 반도체를 토대로 해서 단순하게 첨단 기술만 육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제조업까지도 다 육성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가 그냥 하나 예시를 드리면 미국의 전략망들 있잖아요. 네. 지금 거의 한 만들고 난 지 한 25년, 27년 지났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게 쓸 수 있는 평균 연한이 한 35년 정도 돼요. 그 동안 한 번도 갈아 끼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네. 그런 쪽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나 현재 모든 것이 돌아가려고 하면 그 전략망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시작됐고요. 네. 그게 사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작됐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현재 계획은 뭐 2050년까지 다 갈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은 막 밀밥 있지만.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갈아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AI 반도체 쪽이 더 이게 그 지금 올라오면서 이거를 빨리 좀 빨리 교체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뭐 10년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앞에 초반에 투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적자를 왜 많이 풀고 그쵸. 그거를 어디 쪽에 지원을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GDP가 어떻게 될 거고 물가가 어떻게 될 거고 뭐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대충 힌트를 다 주신 것 같은 느낌이 결론 끝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너무 빨리 보따리 풀어.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네. 그럼 미국이 무슨 제조업이겠어 하면은 뭐 사람들 다 생각하는 그대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또 직접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는 거랑 네. 짐작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나 그거를 과장님의 내러티브로 들으면은 더 재밌고 네. 흥미진진하니까 네.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저희한테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그거를 미리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이 저는 되게 네. 맞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벌써 굉장히 오래전 거의 중세 얘기인데 다시금 이게 제조업 르네상스가 온다 네.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AI 산업과 관련된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가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미국이 현재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을 예. 올리는 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1.9%에서 네. 2.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네. 인플레이션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릇은 이만한데 거기에 물을 담으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현재 미국은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가장 큰 방식이 결국은 저는 노동력과 기술의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를 많이 안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낳지만 그래서 자연 출생률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그거를 이민자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지금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38세예요. 38세. 일본 48세, 이태리가 46세인가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이 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네. 1980년에서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시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폴 볼커 이후에 미국의 연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통화정책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줄고 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늘고 이러면서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네. 그 조절된 통화량으로 그 산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최근 20년을만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비스업의 국가로 지금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1980년도 이전을 보면 미국은 제조업의 국가였어요. 그때 보시면 왼쪽 보시면 재정정책의 시대라고 적어놨는데 네, 보여요. 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비주거용 민간 투자의 그 투자율 있잖아요. 네. 그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주가 되면 네. 민간, 그러니까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서비스업 중심이었으니까 그쵸. 뭔가 대규모 투자가 사실 기술 혁신 정도로만 들어갔지 네. 그게 제조업 쪽에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망 이런 게 다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뭐 짧게는 10년 보고요. 네. 길게는 20년. 사실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해안은 없지만 최소 짧게는 10년은 미국의 재정정책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정책의 시대로 네. 복귀한다, 회귀한다. 네. 네. 그거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랬잖아요. 네. 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키려면 가장 처음에 연준에서 점도표에 보시면 네네. 그 롱거런 금리라고 하세요. 중립금리라고도 부르고 향후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장기금리를 걔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린 기준금리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게 원래는
계속 2%에서 2.5%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최근에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성장도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점도표가 보시면 중립금리를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분기마다 발표할 때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설비 투자가 전 내년부터 일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 결국은 어찌됐건 설비 투자가 엄한 거 하진 않고 네. AI, 반도체, 뭐 인프라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이런 그렇겠죠. 쪽으로 설비 투자가 네. 저는 많아질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기술력 증가, 생산성 증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잠재 성장률 향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향상이 되면 미국은 실제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인플레이션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지금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2% 물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물가를 가지고도 네. 얘네들은 성장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고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서 노동 생산성을 0.75%포인트 정도 0.2에서 0.8 정도 퍼센트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AI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만큼 끌어올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 그렇죠. 제가 르네상스라고 적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왼쪽이 향후 칩스 반도체법에서 어떤 네. 식으로 세출을 해나갈지에 대한 전망이고요. 네. 오른쪽이 인프라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시면 2026년, 2027년 그쯤이 고점. 고점입니다. 고점. 그러니까 그때까지 웬만한 지원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게 얘네의 목표거든요. 실제로 칩스법, 반도체법, 그리고 인프라법,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지금 1달러 정도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면 한 4달러 정도 GD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건설 지출이 한 4배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22년도 인프라법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네. 건설 지출이 그 한 4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 중심으로 내년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네. 이 인프라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출이 아까 전에 재정정책의 투자시대처럼 올라갈 거고 그건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술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재성장률 향상 그리고 인프라 그러니까 가서 막 토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잠재성장률 향상이 네. 같이 맞물리게 되면 사실 내년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잉을 걱정해야 네.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와 버리니까 성장이 올해는 2% 2.5% GDP 성장률 나오면 사람들이 뭐 bad is good, 뭐 good is bad 이런 식으로 대응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2.5% 정도 나와도 야 잠재 성장률 3%인데 뭐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물가를 자극할 정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GDP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낮게 나올 가능성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인프라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사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때부터 인프라 쪽에 투자, 네. 특히 미국 네. 그쪽이 유망하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던 걸로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쵸. 그중에서 그러면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그쪽이 핵심입니다. 그게 네. 핵심이에요. 네. 그쪽이 핵심이고 뭐 도로, 항만 다 있거든요. 트럼프 그것도 좋아하고 당연히 그쪽도 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일단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네. 좀 그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미국 경제 쪽이 아니라 저는 패권이랑 매우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국의 AI 생성형 AI 특허 건수가 3만 8천 개예요. 미국은 6천 개고. 그러니까 특허 건수니까 뭐 이상한 특허도 많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생성형 AI 특허 건수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뭐 어디 사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생성형 AI를 발전시키는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 GDP 성장률을 GDP를 올리고 잠재 성장률을 올려서 그거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절박하네요. 그것보다 국방 쪽에서는 AI 패권이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패권이 넘어가는 건 거의 비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랑 연관시키더라도 지금 AI에 대해서 패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거는 막아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운영 방식 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푸는 방식이 네.
사실 이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할까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시장을 보는 방향이.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게 얘기하나요? 네, 우스갯소리 너무 그리고 우스갯소리로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피보팅, 뭐 방향을 바꾼다라고 네. 하면 이제 항모의 머리를 이제 바꾸는 네. 그런 전환이 시작된다. 근데 사실 항모의 전단이나 항모의 방향 전환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육중한 이제 네. 방향 전환인데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긴 나름의 시계열과 스토리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느꼈고 오늘도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사실 이거 되게 웃긴 질문이 가벼운 질문인데 네. 이런 그러니까 추측이랄까 이런 네. 로직이랄까 네. 이런 부분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블로그에서도 사람들 댓글 많이 달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과거 역사를 많이 봅니다. 1930년에서 1970년도에 프랑스가 국가 주도로 경제 계획을 짤 때 네. 얘네들이 디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짰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2차 대전 이후에 다 멸망 패망했을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지금 망했으니까. 이거는 중앙은행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국가 주도로 계획을 짰어요.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뭐 일본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다 재산업화를 시작을 할 때는 네. 국가 주도로 다 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1980년도 이후에 국가 주도로 간 적이 없어요. 시장 경제 다 맡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최근 40년은 시장 경제만 봤던 거예요. 중국은 물론 국가 주도라고 하지만 그건 공산당이고 근데 자본주의에서도 국가 주도로 간 적이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럴 때는 언제냐고 하면 산업을 갈아엎거나 아... 미국도 사실 뉴딜 정책 때는 국가 주도였거든요. 네. 산업을 갈아엎거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갑니다. 그게 두 가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산업을 육성을 시킬까? 그래서 저는 그때 역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하다가 망한 나라들도 많아요. 영국은 2차 대전 때 그렇게 하다가 파운드화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때 달러 패권을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도권 넘어갔습니다. 파운드가 네. 달러로 네.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주도 면밀하게 할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왜냐하면 재정 적자라는 게 이렇게 풀다 보면 그쵸. 갑자기 달러가 패권을 잃어버리면 빚더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대충 하겠어요. 그 계획을 풀 때도 조심조심하고 대신 미국이 확실한 건 있어요. 엄청나게 과감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뭘 봐가면서 안 해요. 좀 쫌생이처럼 그냥 확 질러요. 확 질러요. 그래야지 따라옵니다. 미국이 적자 풀어서 확 지르면 성장이 올라가면서 국가 부채 대비해서 GDP 성장률이 좋아지거든요. 맞지. 그러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국가 부채 비율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애매하게 하잖아요. 네. 성장이 안 올라와 만약에 네네네. 돈을 풀었는데 네. 그럼 분모가? 분모가 커지 그러니까 분자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절대로 그 좀생이처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2조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 국채를 2조 풀었어요. 들어오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국채로 메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조 풀었는데 GDP가 안 올라가? 그러면 3조 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방식이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쵸.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2022년에서 2023년도 보면 미국 정부 부채 보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통화량은 줄어들었어. 원래 통화량은 그쵸, 물가에 가장 그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밀턴 프리드만부터 해서. 근데 저는 그것도 100% 맞다고는 안 보지만 어찌됐건 간에 통화량을 늘리면서 국가 부채를 푼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 좀 올라오더라도 그걸 용인하며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GDP도 결국 어떻게 보면 명목 GDP는 물가랑 성장이랑 합쳐진 거거든요. 저물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매년 5에서 7% 정도 풀린다라고 하면 GDP는 그보다 더 잘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상세가 되거든요. 근데 GDP에 물가와 성장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내년부터 성장이 이제 올라올 걸로 보지만 실질 성장. 성장이 안 올라올 때까지는 물가로 그걸 맞춰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7% 맞추려고 했는데 만약에 실질 성장이 2% 올랐다?
물가 5%가 맞추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연준의 목표는 2%지만 네. 정부는 5%를 용인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부채를 3% 4% 이렇게 풀지 않거든요. 지금은 뭐 5, 6, 7 이 정도로 푼단 말이에요. 매년 연간으로. 그렇다고 치면 원래 연준의 목표는 물가 목표 2% 네. 실제 성장률 0.5% 네.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2.5% 실제 성장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내년에 저는 그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정부 부채 풀리는 비율보다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거를 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물가로 다 맞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2%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 내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2022년과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뭐 3% 4% 나왔다고 쳐도 주식이 무너질까요? 실질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부 부채 6%, 실제 성장률 3%, 물가 3%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야, 연준의 목표가 2%인데 3% 이러면서 10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막 크래시가 오고 자산시장에 저는 안 그럴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빅컷을 하고 그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도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과장님을 통해 듣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더 과잉되지만 그게 네. 걱정할 정도는 아닌 아주 큰 리스크 상황만 아니라면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올해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많이 생겼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실업률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실업률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어요. 실업률을 토대로?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미국 정부가 네, 이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실업률 지표를 매달 나올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표 네. 그리고 실업률 지표 두 개 보거든요. 네. 근데 실업률 지표는 가계를 대상으로 뭐 어쨌든 해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요. 네. 실업률 지표를 가계한테 물어볼 때는 불법 이민자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기업들한테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GDP랑 GDI가 괴리가 심해졌었거든요. 올해 초, 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초까지도 사실 계속 근데 GDP는 계속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GDI는 계속 안 나오고 있었어요. 네. GDP는 어쨌든 간에 생산 지표고 GDI는 소비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는 지표인데 네. 둘 중에 뭐 하나 틀린 거거든요. 원래는 둘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불법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실업률 지표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뭐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비농업 고용 지표는 불법 이민자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걸로 잡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무자가 많죠. 그쵸, 또 그런 사람들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생산성을 올려요. 그럼 GDP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법 이민자 들어왔다고 쳐도 100명이 들어왔다고 쳐도 그 100명이 다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버리면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취업 안 될 수 있어요. 비싸니까.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아~ 이게 결국은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실업률은 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예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있었고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면 실제 미국인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네, 네. 그리고 불법이민 말고 합법이민도 미국이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2022년부터. 2022년, 2023년 들어올 때 보통 취업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으로 들어와요. 근데 가족 이민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부부가 들어왔어. 네. 남편은 취업해서 들어왔지만 네. 아내도 들어와서 고용 취업을 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잠재 그걸로 잡힙니다. 잠재 실업자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실업률이 또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실업률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지표가 올라온다고 하면 얘들에는 해고 중심에 해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해고가 거의 90% 차지 있어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근데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의 비중은 거의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4. 실제로 잘린 사람이 6. 그래서 뭐 무조건 안 잘린다 이건 아닌데 조금 약간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실업률이 올라오는 게 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실업률이 올라왔을 때 그 3룰도 충족을 시켰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오고 연준이 원래 맨데이터가 물가 잡고 고용 약간 둔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물가는 잡았고 이미 그렇죠? 2%대로 내려왔으니까 고용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그냥 빅컷을 했고. 예. 전 빅컷도 약간 오버했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업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대신 연준은 실업률을 무엇보다 지금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이 일어나면 실업률이 막 내려가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내려가려면 이민자들이 다시 다 취업을 하고 이게 이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대까지는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이 인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가도 크게 안 올라올 거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연준은 계속 인하를 해나가고 정부는 또 자유분방 나름대로 이걸 풀어갈 수 있다고 하면 뭐 미국 하는 데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연준은 미국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연준이 무슨 할 수 있도록 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둘의 어떤 그런 협력 공생이 아주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착륙이 돼야 주식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죠. 예.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단 한 번도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는 연착륙을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항상 5%에서 제로금리 뭐까지 내리고 그런 식의 운영이었어요. 전부 다. 실업률은 폭증하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달라요. 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가면 미국은 이번에 패권 넘어갑니다. 근데 절대 그거를 허락 순순하게 놔두지 않겠죠. 네. 그 미국은 경기 침체도 용인하지 않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부터 해서 뭐 침체 내러티브가 뭐가 없이 성장을 가속화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어쨌든 대선이라는 그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와의 관계 뭐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니까 그랬을 때 파월의 이번 빅컷 결정을 하든지 이런 거를 둘러싸고 이 둘의 관계가 과연 어떤지에 대한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대선이 큰 이벤트는 맞지만 또 그게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나요? 대선은 물론 뭐 큰 이벤트는 맞죠. 그냥 그리고 변동성 생길 거는 맞거든요. 뭐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은 무역 관세랑 법인세 인하가 가장 그 사실 그렇죠. 상충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성장률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보호무역이니까 성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원래 트럼프가 25%까지 법인세 인하를 떨어뜨려 놓은 상황에서 비자감세. 네. 사실 그게 미국 기업들에 엄청 좋은 영향을 했었거든요. 바이든도 지금 사실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가 되면 이제 그걸 28%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 뭐 상하원 다 가져가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뭐 둘 다 장단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둘 다 뭐 어떤 거는 증시의 호재인 조건이 있고 어떤 거는 증시의 악재인 뭐 요소가 있지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미국인이고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 미국인이고 연준도 미국인이고 이 사람들의 가장 목표가 결국은 패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엔 절대 안 할 거고 머리를 짜내서 이게 보호무역 하는 것도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 봐가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고 미국이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2년 동안 가속화시킬 거고 향후 10년의 계획은 짜놨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멸망하는 쪽으로 만약에 베팅을 할 거면 쇼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사실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밸류에이션 비싼 거 맞죠. 근데 만약에 AI가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면 그 밸류에이션 다 무의미해질걸요? 지금 현재는 뭐 빅테크 중심으로만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전반적인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 지수 레벨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그게 돈 풀리면 다시 끝이고. 그러니까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 500 시총, 미국의 GDP 대비해서 S&P 500 시총. 사실 그게 다 뭐 GDP가 커지면 의미 없는 거고 통화량이 많아지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치면 좀 너무 이게 숫자에 매몰되면 다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전에 못 봤던 또 그런 내러티브 스토리와 이전에 못 봤던 숫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놓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네, 너무 우려하면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더 조심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 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근데 우려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해 연초에만 해도 지금 거의 20% 올라왔는데 그때도 우려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야 막 부동산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뭐 다시 만약에 지금 골드만삭스나 했는데 6,300 부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우려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물론 다 우려하죠. 근데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조정으로 갈지 미국은 우상향으로 갈지 생각을 되면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답이 나올 거고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나스닥이 거의 400% 올랐거든요. 네. 그때 20% 이상 조정이 두 번 있었고 10% 조정이 네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려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겠죠. 물론 그때 빅 이벤트도 몇 개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사람과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물론 닷컴 버블 이후로는 꺼졌지만 제가 이따가 닷컴 버블 때 왜 꺼졌는지 그런 것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의 그 하락장, 네 번의 10% 하락장, 두 번의 20% 하락장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경기 침체론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당시에 만약에 인터넷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나스닥 400% 올랐고 종목으로 치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이 AI와 당시 인터넷이 가장 유사한 점은 네. 인터넷도 국방부에서 시작을 했고 AI도 지금 국방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옐런은 돈을 풀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걔네들이 지금 국방수건법이라고 해서 매년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수건?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하거든요. 네. 보면 반도체 AI가 항상 들어가요.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말이 반도체와 AI는 국가 안보와 패권에 걸려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해군에서 프로젝트 33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미국 잠수함부터 해서 배나 이런 쪽에서 다 AI로 변환시키겠다라고 지금 그 네, 발표를 했고 네, 네. 그걸 왜 2027년까지라고 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칩스, 인프라, 반도체 다 2027년까지 지금 자금을 많이 지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그래프 있었잖아요. 2026, 네. 2027. 네.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AI가 왜 애들한테 필요할까? 저는 이 관점을 인터넷도 아퍼런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곳에서 인터넷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1970년도 그 GPS 나올 때도 국방부에서 주도했어요. 그게 지금은 다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네. 국방부에서 주도한 건 다 안보랑 관련된 거예요. 뭐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위치가 있는지 추적하는 거고 인터넷도 그 검색해가지고 찾아내는 거고 네. AI도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정밀 타격을 위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AI가 단순하게 민간들이 뭐 민간도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지만 민간 주도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팔란티어나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뭐 알파벳은 지금 좀 힘들지만 대부분의 그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다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국방부에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대기업들은 그걸 소기업들은 그걸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은 현금 창출력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따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따라가고 있는 상황. 미국은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기업들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팔란티어 같은 거는 최근에 상승세가 꽤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정말 최근 한 몇 달 새. 네. 그게 만약에 AI가 국방 안보의 관점이나 생각을 안 하고 AI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빠졌을 때 다 팔았겠죠.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그럴 때가 더 기회인 거죠. 항상 주가는 캐즘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매출액 대비해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너 이만큼 뽑아냈어?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금융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술의 진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망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금을 빼버리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있으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 안 나와도 지금 그네들은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가 더 지금 과속 투자가 더 위험하다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왜 이럴까? 일단 기업의 생존에도 무조건 걸려 있어요. 그게 지금 AI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기업에게 잠식당한다 생각하고 그쵸. 분위기 바꾸면서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로 하면 망한다는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배가 거대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있어요.
그게 끝일지 중간일지 첫 번째일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AI 관련 쓰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사실. 그게 모든 시장이 버블로 갈 때. 닷컴 버블 때도 그때 버블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AI가 과연 실적으로 연결될 때 그때는 진짜 이건 네. 되게 폭발적일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버블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네. 지난 8월 막 그때 블랙먼데이 왔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니야. 그거 때는 되게 폭발적일 거야. 그럼 그거 언제로 보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그 기업들의 비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비용이 떨어지면 기업들의 이익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어찌 됐건 간에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전 내년부터는 투자를 더 많이 늘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 자본적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은 고금리 때는 많이 못 늘려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 많이 늘립니다. 그러겠죠. 근데 네. 95년도와 지금은 금리가 높았을 때도 자본적 지출이 꽤 많았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게 현재와 90년대와 가장 비슷한 점이거든요. 그게 당 보면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고 이 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빅테크가 최근에 알파벳 CEO가 7월 달인가 그때 네. 그 얘기했었어요. 가인투자, 가속투자. 그 얘기하면서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이 높았던 것이 좀 주가의 하락 요소로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7월 조정의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과연 빅테크 입장에서 지금 현재가 과잉 투자일까? 네네. 매출액 대비해서 과잉 투자는 맞아요. 왜냐하면 7% 정도 지금 S&P 500 그 IT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 매출액 평균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근데 빅테크 중에서도 그 S&P 500 IT의 잉여현금을 보시면 네.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잉여현금 대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지금 빅테크는 여전히 엄청나게 잉여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잉여현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얘도 분모가 엄청 큰 상황.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돈이 엄청나게 넘치고 있다, 얘들은. 그런데도 보조금을 받아 지원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저는 B2B에서 B2C로 넘어가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고 B2C가 우리가 쓰는 순간, 네, 네. 우리가 체감하는 네. 순간. 그때 사실 지금은 빅테크 말로 하잖아요. 그때는 빅테크가 아니라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2차, 3차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사이클도 늘릴 거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내년 사이클을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최종 목적이 잠재 성장률 향상인데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빅테크는 절대로 그 가지고 있는 잉여현금 대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최근에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 지출이 많다고 해서 주가의 캐즘 내러티브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치면 그냥 사실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혁명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그 트리거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 기술 혁명을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초기에 대한 초기 국면에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놓고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다음 장 그 그래프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애플 기업들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95년 8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검정색이 매출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 네. 그리고 빨간색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검정색이 올라갈 때마다 빨간색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액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검정색이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때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네.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이 스마트폰을 이끌었잖아요. 네. 07년부터 해서. 그때도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자본주 지출이 높았을 때는 주가의 상승폭이 적었는데 네. 결국은 자본적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커지면서 자본적 네. 지출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에 대해서 지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더 늘리면 늘렸지, 금액은.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랑 엔비디아인데 네. 제일 궁금한 게 똑같아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그 생성형 AI 모델 2024년 7월 달에 자본적 지출 우려 나오면서 떨어졌지만 네. 그때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출액으로 이어지면서 올라간다? 네. 그러면 주가 상승폭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오른쪽은 엔비디아는 그걸 극복하는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도 2017년 그때 데이터 센터에서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네. 막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컸었지만 결국은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저는 AI 모델, 빅데이터, AI 인프라, B2B 정도 단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내년도에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를 빅스텝은 아니겠지만 전 점진적으로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면 AI 서비스 B2C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AI 최적화는 사실 마지막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 자율주행.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그 뭐 어떤 기술보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마지막까지 최적화되는 단계까지 그냥 가는 건데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2025년, 2026년은 이 AI 서비스와 AI 최적화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있었으니까 네. 네. 테슬라 전망도 그게 마지막이니까 테슬라는 뭐 AI 서비스가 먼저 가고 최적화 간다고 하면 테슬라는 그 다음 단계에 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네, 일단은 뭐 테슬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사가지고 내년에 오를 거를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어서 좋긴 한데 네. 뭐 또 트럼프 된다고 하니까 뭐 그 좋긴 한데 어쨌든 자율주행 그게 쉽잖아요. 로봇택시도 이번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그렇죠, 뻔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될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게 AI 최적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앞으로는 AI 서비스 단계 B2C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AI 최적화 단계까지 가지 네.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의 성장이 재가속화가 이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일단 금리 인하,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시발로 해서 더 굉장히 가속화가 빨라질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2025년도는 저는 미국의 성장은 재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실질 성장. 2025년은? 네, 명목 성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2024년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 있잖아요. 민간 투자. 이게 과소 투자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아직까지는. 그 정부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많았던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런데 앞으로는 B2B에서 B2C로 넘어가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 그리고 투자 수요에 대한 증가 이게 결국은 제조업 부흥으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고 밑에 표만 보시면 네. 이게 그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IT 기업의 투자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 기업의 순이익률이에요. 네. 2000년도 한번 보시고 08년도 한번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률 빨간색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검정색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죠. 그러게요. 당시에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시기는 기업의 순이익률이 하락하는데 과잉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게 결국은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네. 엄청 높게 그러게요. 순이익률이 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투자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현재는 과잉 투자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과소 투자다. 이게 앞으로 과거에 그때처럼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어요. 경기 침체 올지도 모른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몇 개월 지났는데 만약에 침체가 없었다? 그러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할 겁니다. 공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 늘리거든요. 지금 이 돈, 투자할 돈들을 지금 전부 다 MF에 넣어놓고 있어요. 아, MF에? 네. 그거를 가지고 빼와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저 MF도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 네네. 그게 증시의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 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엔비디아를 시스코에 비유하거나 또는 이번에 어떤 그런 AI가 너무나 과속화돼서 이거를 닷컴 버블에 비유해서 그걸 버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네. 일단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중심으로 이익률이 높고 그게 이미 과거와 다르고 보니까 투자는 하나도 늘리지 않았다. 빅테크 정도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네. 지금 어떤 기업도 지금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다들 지금 몸살이고 있다. 다 MF에 돈 넣어놓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이제 네. 지금 내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때는 그러면 재정 확대 그다음에 금융도 긴축이 네. 아니라 완화? 네. 어차피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금융도 완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이게 제가 왜 그 2024년까지는 그 9월 이전까지는 왜 재정 미국 정부는 재정을 확대했고 네. 금융은 뭐 긴축을 해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2024년까지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통화량을 늘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화폐에 대한 공급은 제어를 하고
근데 화폐에 대한 공급을 제어를 해버리면 GDP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에 대한 고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통화량 자체가 못 올라가게 하면 이게 뭐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니까 통화량이 안 올라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통화 속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미국 통화량에는 그 M2 있잖아요. M2. 그 M2에는 어떤 게 들어갔냐고 하면 뭐 은행들의 예금도 들어가고 뭐 많이 MMF도 들어가고 MMF로 돈이 빠져나가면 네.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빼서 그거를 MMF에 넣잖아요. 네. 그러면 M2가 줄어듭니다. 아, M2가 MMF를 포함하지 않아요? 네, 그게 소매 MMF라고 해서 개인들이 넣는 MMF는 M2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 넣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M2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기관 입장에서 은행 예금보다 MMF에 주는 돈이 더 많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의 뭐 공제 기관들도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들에 넣는 개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가입하고 있는 MMF가 MMF 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네. 전체 통화량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M2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M2가 많아지면 이게 결국은 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버블로 가고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MMF로 돈이 가잖아요. 그러면 통화에 대한 그 신용창출이 많이 안 일어나고 그냥 MMF에 대한 이자만 사람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자 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대신. 그렇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도 소비를 하면 나의 소비는 그 사람의 소득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소비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네. 통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GDP가 어떤 식으로 우상향을 했냐고 하면 2023년도 보면 통화량은 줄었는데 통화 속도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GDP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GDP가 올라갔으니까 단순하게 통화 속도는 그런 식으로 GDP를 통화량으로 나눠서 통화 속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통화 속도 자체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그게 통화 속도 빨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 소비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코로나 때 많이 뿌렸던 초과저축도 부분도 있었는데 초과저축은 많이 소진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줄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초과저축이 소진된 게 2024년 3월 달이었는데 3월 달에 그 초과저축이 소진됐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이제 침체가 올 거라는 시장의 뷰도 많았지만 저는 그게 안 올 거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가 MMF의 돈은 역대급으로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금리는 엄청나게 많이 5% 이상으로 주고 있다. 그게 다시 소비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화에 대한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GDP가 이끌어왔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통화량만 계속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화폐에 대한 신용창출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못 잡았을 겁니다. 아마. 인플레이션이 효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막 계속 막 디스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줄어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재정을 계속 완화시켰지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긴축을 했던 가장 큰 이유 물가를 잡겠다는 거 있었지만 GDP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GDP를 고금리를 주면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전 발상 자체가 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과 정부가 왜 공조를 하고 있냐라고 네, 보는 네.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은 한 번씩 문제 생길 때마다는 뭐 돈 풀어줬거든요. 근데 계속 금리는 인상한다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했잖아요. 그 금리를 인상했던 것조차도 미국이 소비가 계속 유지될수록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화량 화폐는 줄어들었지만 통화 속도 계속 올라왔다. 그 통화 속도의 원천은 MMF에서 나온 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MMF에 돈이 잠겨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로 딴짓을 안 해요. 뭐 이상한 건 버블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받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냥 그 정도 돈으로는 소비만 하지 그걸로 막 집 사고 이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뭐 예금 넣고 있으니까 MMF에. 이걸로 버블을 막았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 긴축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잡은 거죠. 통화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네. 자산 버블이 안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정부는 통화량을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국채를 풀었지만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했지만 네. 실제 통화량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정부가 연준이 지금 계속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금융이 완화되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다음 장 한번
한번 네. 내용이 근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제가 사실 공부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거가 네. 제일 어려웠어요. 네. 자,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게 유의미한지 아, 우리가 네네. 알아둬야 되는지. 네. 이게 제가 그 MMF로 돈이 많이 가서 실제로 통화량이 줄었다. 이게 결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본원 통화는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M2가 계속 늘어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네. 통화 승수라는 게 올라갔을 거예요. 통화 승수. 통화 승수가 결국은 M2를 본원 통화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창출. 네. 계속 대출해서 뭐 사고 대출해서 뭐 사고. 그게 지금 빨간색 그래프고요. 네. 파란색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폐 유통 속도.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2024년까지를 가져왔는데 네.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고 네.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면 이게 신용 창출이 일어나면서 자산 시장이나 실물 시장으로 그 대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이 코로나 때 팍 꺾였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소비가 습관이거든요. 습관. 원래 내가 소비를 요만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못했다가 이제 억눌려 있던 소비를 늘리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옛날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통화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왔다라고 하면 네. 미국이 이제 GDP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통화량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 통화량 확대는 결국은 신용에 대한 창출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이 통화량 상승이 그 M2 통화량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상승이 유의미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하가 일단 트리거가 됐고 네. 정부가 그런 방향을 유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본격적인 통화량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게 네. 2025년 내년부터? 네.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은행들이 지금 2022년부터 해서 빨간색 그래프가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YOY를 가지고 온 거고 네.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통화량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전년비 대비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들도 지금 2022년 이후에 대출을 확 줄어놓은 상황이고 통화량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유도해야 되는데 결대 기업들이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대출을 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들은 은행들을 통해서 이런 대출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부가 원하는 산업 쪽으로. 과거에 보면 빠른 산업화를 그 추진을 할 때는 정부가 어떻게 자본을 배분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냥 돈 풀어서 그냥 모든 사람이 뿌려준다?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 했던 방식이고요. 네. 예전에 프랑스에서 했던 방식, 그리고 뭐 영국에서 했던 방식,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했던 방식들을 보면 특정 섹터, 특정 기업 쪽으로 돈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도 현재로 지금 빠른 산업화를 원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이유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채를 풀어서 정부 부채를 가지고만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저는 내년부터는 은행의 대출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은행들도 지금 대출에 대한 여력이 지금 매우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은행들에게 그냥 대출해줘 이러면 대출 안 해주는데 네. 내가 네가 해주는 대출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줄게. 이러면 그렇죠. 은행들의 대출이 일어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내년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뭐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많이 확장시키고 대출을 다시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했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이런 방식은 과거의 재정 정책이 재정 확대가 시장을 이끌었던 방식처럼 정부가 은행들을 통제해가는 방식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계획경제. 네. 예전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정부가 영국 그 5대 은행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냐고 하면 야 니네가 지금 우리 통화량이 지금 이래.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GDP를 올려야 되니까 통화량을 이만큼 확대시켜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부는 은행들한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대출을 풀어라는 거죠. 네. 너가 해주고 싶든 해주고 싶지 네, 않든. 네. 근데 뭐 아무한테나 풀면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이런 기업들이나 특정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풀어주라고 명령해졌습니다. 그게 유럽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저는 앞으로 미국이 과연 여기서 산업화를
끝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전 내년부터 올라갈 거로 보이고 네. 이게 전년비 YOY 그래프니까 뭐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올라갔다 이걸 보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올라오긴 추정하지만 이게 좀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를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년부터 미국의 실질 GDP 견인하는 동력은 민간 투자일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이거는 네. 정부에 의해서 뒷받침된 네. 네. 민간 투자다. 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 중심으로 민간 투자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일단 비용이 높아서 이날을 그 투자를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보증이 들어가면 비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보조금 지원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AI 관련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빅테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가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정말 좋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투자할 맛도 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은 리스크는 짚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리스크요? 리스크는 결국은 뭐 기승전 달러 패권이 뺏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그 내러티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미국 정부가 국채를 잘 조달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그거를 아무도 안 산다? 네. 그러면 돈 조달이 안 되잖아요. 네. 돈이 위구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리스크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나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해나갈지가 그렇죠.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미국이 단기 국채 중심으로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중기 국채 2년에서 한 5년 이내의 국채를 비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2023년 그 2년, 3년, 5년의 국채 발행량 보시면 네. 2023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2023년에는 거의 단기채로 발행했어요. 근데 2024년에는 단기채 순발행량보다 2년에서 10년 이내 그걸 중기채라고 하거든요. 중기채 발행량이 더 많았어요. 순발행량이. 네. 그래서 미국도 실제로 보면 단기채라면 무조건 발행하면 좋겠지만 그게 무한정 발행 못하거든요. 그거를 봐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발행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2년에서 5년 정도 발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럼 이쪽을 발행량을 늘려가고 이제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장기채에 대한 발행도 계속 늘려가려고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리고 금리가 막 다시 인상될 것 같으면 또 안 사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네. 내년에도 인하를 할 거고 네. 그런 관점 자체가 앞으로는 뭐 중기채, 중장기채에 대한 비중을 이제 얘들도 올려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봐가면서 네. 이쪽에 비중을 올려갈 거고 국채를 그런 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사실 매크로 환경적인 분석이고 투자자의 측면에서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가 많이 핫했었으니까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성장이 만약에 미국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장기채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합이거든요. 성장이 높으면 장기채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3% 초중반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10년 금리가 최근에 3.6, 3.7까지 네. 내려왔었거든요. 내렸죠. 그것보다 기준금리를 앞으로 향후 1, 2년에 더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채를 그때도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성장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네. 성장이 좋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잘. 왜냐하면 성장에 의한 물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저는 3.7에서 한 4.5 정도 사이에서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어요. 향후 앞으로 한 1년에서 뭐 길게는 2년 정도.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장기채 금리를 그냥 캐리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뭐 사다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3.7, 3.6 이런 수준에서 장기채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약간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아... 대신 이게 만약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4.5를 넘어가고 한다. 그러면 사도 된다고 보는 게 성장과 물가가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장기 금리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합대로 네.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미국이 이런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안해지거든요. 자산시장에 급락이 네. 오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금리를
못 올라가게 수급으로 내년부터는 막을 걸로 보고 있어요. 미국 장기채를 누가 살까? 네. 너 말대로 성장해 놓고 물가가 높으면 그러게요. 미국 장기채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도 안 사지 않을까. 특히나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미국 장기채에 대한 매력도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년부터, 뭐 내년부터가 아니라 미국 장기채에 대한 결정적인 수요는 항상 국외에서 왔습니다. 그 해외 중앙은행들. 근데 해외 중앙은행들은 보통 얘들은 사면 단기채는 안 사거든요. 네. 중장기채 많이 사거든요. 그치. 근데 미국 국채를 해외 중앙은행들이 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해요. 그 자본 차익이 아니라. 결국은 자국 통화가 절상되는 시기, 네. 연준이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는 네. 미국 국채 삽니다. 자국 국채가 뭐 절하되건 되는 시기에는 미국 국채를 팔면서 네, 이제 그걸 방어하겠죠. 네, 네. 근데 어찌됐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환율에 대해서 달러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다라고 치면 자국 통화가 이제 자국 통화가 더 이상 절하되는 것보다는 절상되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보면 얘네들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프 보시면 뭐 달러 인덱스가 항상 그 달러 인덱스와 그 외국 공공기관의 미국채 보유를 보시면 네.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면 네. 미국채 보유를 파란색 그래프 보면 떨어뜨려요. 그쵸. 그러니까 판다는 거예요. 아. 근데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된다? 네. 내려온다? 그러면 그 비중을 늘립니다.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뭐 급락은 아니겠지만 안정된다라고만 네. 상황이 만들어져도 외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채 보유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상향으로 간다? 네. 네. 그런데 뭐 만약에 외국 중앙은행이 안 산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미국은 미국 은행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계속 메꿔갈 걸 보고 있어요. 미국 은행들이 지금 장기채를 못 사요. 규제로 막아놔서. 그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자본금을 이만큼 채우라고 하는 SLR이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국채에 대한 그 수요가 분모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사면 자본금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국채를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근데 은행이 사도록 유도해야겠다? 그러면 이 SLR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미국 은행들한테 국채를 사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보고 있고 네. 항상 이게 물가가 우려가 되거나 성장이 우려가 됐을 때 장기금리가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헤지펀드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수요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은행들은 한번 사면 그냥 쭉 사버리니까 아. 그냥 은행들의 규제를 연준이 풀어줬다고 하면 네. 연준이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변동성을 제어하겠다라는 게 헤지펀드한테 어느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면 헤지펀드들 거기서는 이제 국채에 대한 그 채권 자격단 형태로 운용을 못 합니다. 막 국채 매도하고 이런 방식 있잖아요. 걔네는 선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못 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가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적정 수준의 물가와 적정 수준의 물가 연준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3.5에서 한 4.5 사이 밴드에서 장기금리가 계속 꾸준히 유지될 거고 그게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정책을 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중국 때문이에요.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다시 저금리로 회귀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금리로 회귀하고 연준이 뭐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를 한다. 이게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연준의 네. 보유증권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 YOY거든요. 네, 보여요. 그리고 그 회색 바 그래프가 네.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게 내려간다고 하면 디플레이션이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데 네. 연준의 양적 완화가 결국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럼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살아납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지금 패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저금리는 연준이 절대로 원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위해서는 적당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적당한 긴축 금리 수준이 장기간으로 3%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중국이 빠르게 못 올라오거든요.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면 결국은 걔네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쏘고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또 AI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가려고 하는 속도보다 중국이 이 속도를 못 따라오게 하려면 적당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장기금리도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일정 밴드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아. 당연히 너무 장기금리가 위로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정책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미국은 사실 부러울 정도로 공조가 굉장히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면 중국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 이제 중국도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 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거랑 중국이 생각하는 그림이 다르면 네.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돈을 풀고 가시죠. 그 미국 금리 인하 맞춰서 풀었어요. 그래야 빠르게 살아나거든요. 미국은 완화를 하려고 했어. 완화를 어느 정도 완화를 조금 했어요. 미국이 막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시장이 잘 안 살아나요. 근데 미국이 완화하는 타임에 맞춰서 중국 정부도 그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중국이 타이밍을 잘 봤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왜 지금 9월 달에 했을까라고 보면 중국도 지금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항상 버블이 껴있었거든요. 네. 모든 자산에. 네. 중국은 그거를 허리띠 졸라매서 부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디플레이션 빠져버린 거고 미국은 그거를 부채를 녹여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보니까 미국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부채 규모가 이만큼이 되더라도 이거를 그냥 줄이는 그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하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죽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격차가 그렇죠.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어느 정도 방향을 틀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절대로 허리띠 졸라면서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잖아요. 이거를 34조 달러, 33조 달러 줄일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GDP를 올려가고 물가를 올려가지고 이 부채 자체의 그 비율을 줄이고 부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부채 자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중국은 뭐 지금 방향을 틀었지만 전 중국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네, 그 성공할 거라고 잘 안 보여요. 그 방식 자체가 왜냐하면 그 동인 자체가 자기네가 설계한 거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니까 그거에 약간 대응하려는 지금 그것도 있고 그게 있었던 거 이거를 하려면 통화가 기축 통화 패권이 유지가 돼야 가능해요. 위안화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아니니까. 하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중국도 지금 재정정책을 대규모로 풀기 시작했고 중국 전문가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그 지금 잘 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상승은 저는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중국이 살아나면 미국이 패권 유지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미국 쪽으로 베팅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해서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쉽고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은 이제 좋게 보지 장기적으로 좋게 보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미국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런 걸 위해서 거의 뭐 정부를 비롯한 뭐 연준이나 다 같이 하나의 힘이 돼 있는 것 같고 대선조차도 큰 이벤트로 변화시킬 것 같진 않다. 근데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안 되면 그땐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고려해야 될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는지를 네네. 일단 지금 미국 정부는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입니다. 이게 양동이 이론이라고 하는데 네. 정부가 적자를 계속 풀면 그게 민간의 흑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국외로 나가면 뭐 신흥국 이머징 쪽으로도 흑자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네.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그 뭐 GDP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게 높은 거 맞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걱정 많이 네. 하는 거고. 그런데 미국 개인들의 가계 부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소득 대비해서 한 80% 정도인가? 그 100%에서 100% 미만이에요. 근데 캐나다랑 호주 1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매우 건전해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부채를 지금 계속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놓고 보면 정부가 부채비율이 제일 높고 정부가 위험하고 기업과 가계는 매우 안전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패권이 뺏기지 않으면 저는 일단 정부가 계속 부채를 푸는 거는 위험 감수하면서 네 패권이 뺏기지 않으면 계속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정부가 계속 적자를 지속한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거를 흑자로 돌린다? 네. 그거는 민간인 돈들을 계속 흡수해야 된다는 방식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조심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98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보면 미국 정부가 흑자로 돌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뭐 98년도에 흑자 조금 돌리고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흑자를 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뭐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닷컴 버블이 시작됐거든요. 네. 하락이. 그게 뭐 다양한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지만 미국 정부가 흑자로 돌려서 미국 기업들이 닷컴 버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네. 미국은 지금 국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향후에는 중장기 국채를 조달을 할 거지만 현재는 단기 시장에서 국채 조달을 매우 매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단기 시장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단기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산 사람들은 단기 국채는 거의 현금과 마찬가지예요. 그 단기 그렇죠. 국채를 토대로 더 다른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금방 얘가 들어올 거니까 네. 현금화 국채를 토대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담보를 가지고 뭐 나스닥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시장 자체의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 시장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10월달이랑 2018년도 12월달에 단기 시장이 유동성 경색이 생겨나면서 주식시장이 한 달에 10% 이상씩 빠졌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부랴부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았습니다. 단기 시장이 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가장 그 중요한 지표는 제가 블로그에 많이 써놨어요. 네, 블로그. 저희 주소. GDP 대비해서 네. 지급준비금 비율이 지금 현재 11%거든요. 11%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험신호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그게 8% 정도가 되면 연준조차도 8%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양적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로 돌아야 된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지급준비금 비율은 결국은 연준이 양적 긴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지급준비금 비율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 지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실은 더 많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이것도 좀 그런데 지급준비금에 있는 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는 지금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이었나 할 때 그때만 놓고 보더라도 대형 은행들한테 예금 대비해서 한 10% 이상의 지급준비금을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채우라고 하는 비율이 0%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급준비금을 안 넣어도 되는데 네. 은행들이 지금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지금 지급준비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이 시중으로 푸는 건 맞는데 네.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은행이 얼마나 돈이 모자르면 여기 안 넣고 여기서 돈이 빠질까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은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네. 오히려 유동성이 안 좋아진다? 네. 아. 이게 돈이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안 넣어놓고 원래 의무의 지급준비율이 있으면 네. 그거를 넣어놔야 네네. 되고 네. 시장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 연준이 그냥 이거 준비율을 떨어뜨리면서 야 돈도 풀어줘 이렇게 가는 그렇죠.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연준이 4.9%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떨어진다? 4.9%를 포기하고 지금 이게 떨어질 정도면 은행이 얼마나 위험해질까라고 네.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시장 유동성이 경색이 되고 과거에도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 11%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한 8% 정도 되니까 단기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증시가 급락했거든요. 이게 단기 시장에서 발작을 하면 증시가 왜 급락을 하냐고 하면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나스닥을 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단기 시장에 발작을 하면 빌려온 대출에서 해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걸 주려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 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한번 크래시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현재 단기 시장을 통해서 레버리지로 조달을 해놓은 헤지펀드가 엄청나게 많고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규모도 크죠, 엄청나게. 왜냐하면 미국의 GDP가 과거 대비해서 훨씬 커졌으니까 GDP 대비해서 뭐 지금 대출하고 있는 비율도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마켓에 크래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연준의 양적 긴축이 끝날 때까지는 네. 이쪽에서 계속 일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별 모니터링을요? 네, 매일매일 이거는 지표 그 지금 수치가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거 과장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나요? 있어요. 매일 머니온라인 모실 수는 없으니까. 뭐 일별 뭐 주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직업준비금 자체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 뭐 GDP는 매일매일 바뀌는 거 아니니까 네. 하여튼 이것도 그냥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고 뭐 주단위, 월단위 정도로 보면, 네. 보면 되는데 월단위로. 이게 현재 상황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발작들이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또 나오셔야겠는데요. 단기 시장에서 대출하는 게 소파 대출이라고 합니다. 소파 대출. 소파 대출. 네, 우리로 치면 그 레포 대출. 네.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 나는 돈을 빌렸다. 1일짜리 돈을 빌렸다. 그걸 국채를 담보로. 그래서 내가 100억의 국채가 있으니까 내가 담보를 너에게 맡길 테니까 100억 빌려줘 하면 그냥 빌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빌린 돈으로 내가 국채를 또 사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살 수 있어요. 또 빌릴 수 있어요. 아, 또. 그러니까 내가 100억만 있어도 사실 1조를 살 수 있어요. 이론상. 근데 그렇게 투자해놓은 게 꽤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돈을 빌려준 쪽에서 회수를 한다고 치면 네, 그게 그렇죠. 회수를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대출을 해준 금리가 갑자기 발작하면 그게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파 금리를 매우 매우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갑자기 팍팍 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발작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튀는 날 바로 문제는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좀 주식을 좀 그때는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겠다. 내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현금을 확보를 해서 변동성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정도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빠질 때 오히려 지금은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네. 시점이라고 네. 그것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네. 이것들이 발작이 있을 때는 그 신호는 잘 읽어야지 그때는 주가가 아직 반영하기 전인가요? 발작이 났을 때 아니면 뭐 거의 동시에 반영되나요? 거의 동시에 될 때 요즘에는 워낙에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기회인가 보다 하고 잡으면 근데 일단은 만약에 변동성이 커졌다 그럼 하루 정도는 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날 사시면 되잖아요. 하루 만에 뭐 주가가 폭등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네. 근데 옌캐리 트레이드 같이 그때 청산됐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풀베팅 돼 있으면 근데 며칠 지난 게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회복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풀베팅 돼 있으면 그때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때 더 살려고 하면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내년 상반기 양적 긴축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관점이고 미국의 증시가 이제 좀 진짜 꼭지가 왔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치면 저는 미국 정부가 이제는 드디어 흑자로 간다. 그러면 민간이 너무 버블이 심하니까 우리는 민간에 있는 돈들을 걷어들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걔들이 만들려고 하는 구상은 끝난 겁니다. 아,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게 되면 재정 흑자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미국의 재정 흑자가 항상 그 정치인들은 흑자가 목표라고 하거든요. 네. 흑자를 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민간의 돈을 뺏어간다는 건데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더 이상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을 뭐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는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는 적자를 푸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게 정부에 대해서 정부 국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 또 흑자로 돌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의 패권이 만약에 갑자기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네. 야, 우리 재정 건전성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원래 준비한 그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정말 많은 얘기를 듣느라 그걸 조금 못했어요. 예를 들어 그중에 우리나라 네, 증시에 우리나라, 대한 예.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네. 중국은 물론 다뤄주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얘기를 조만간 한번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다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저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확실한 건 그거예요. 실적 추정치보다 그 주가는 보통 실적 EPS라고 하는 실적과 멀티플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 멀티플에 대한 우려가 지금 훨씬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보통 우리나라 성장성이 없거나 네. 아니면 금리가 높거나 이럴 때 멀티플이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지금 안 높잖아요. 그렇죠. 안 높죠. 그러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은 보통 심리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바닥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만큼 실적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다. 대신 사람들의 우려는 지금 극대화되어 있다. 극대화되어 있다. 네.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좋다고 보는 게 미국이
장기 국채를 조달하려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거든요. 자금을 해외에서 끌어온다고 하면 이머징 국가에 있는 돈들도 끌어온다는 겁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국채 조달로 해서 돈을 받아와서 받아온 자금을 가지고 미국에 지금 재산업화에 투자한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럼 이머징이 과연 옛날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풀어줄 때랑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달러가 해외로 풀렸거든요. 지금은 해외 돈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강세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근데 원달러 강세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네, 그런 아. 관점이 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관점까지 보고 있는 건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곧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아마 그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는 중국에서 또 뭔가 대응을 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과장님을 다음에 모시는 시점은 그 정도로 한번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까? 뭐.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과장님의 블로그를 면밀히 관찰할 테니 단기 유동성은 제가 공지사항을 올려놨어요. 그 정도로 아, 그래요? 제가 중요하게 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그거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증시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전망은 못하겠지만 유동성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네. 굳이 풀베팅하고 있을 이유는 그쵸, 없다고 그쵸. 봅니다. 네. 아 하나만 제가 그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네. 끝까지 본 사람들을 위한 선물.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일단 미국은 1월 1일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맞아요. 그걸 지금 유예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은 1월 1일에 바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단 1월 20일 날 미국 그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는 시기고 부채 한도 협상은 일단 90일 유예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대충 1월 1일에 시작돼도 한 90일 정도까지는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대규모 국채를 조달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정부가 받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 긴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이 유예가 돼서 좀 몇 개월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부채 한도가 협상될 때까지. 그러면 한도가 협상될 때까지는 정부 부채를 풀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좋습니다.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신용등급 강등 위기 뭐 이런 거 기사가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변동성이 생기면 매수 기회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는 한도 협상이 될 때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방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증시가 빠지면 유동성을 다시 밀어올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가 부채 한도 협상이 4월에 될지 5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이 되고 나면 긴축이니까 좀 피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협상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유동성은 괜찮으니까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부채 한도 협상, 단기 유동성, 발작 시장 매일 모니터링, 네. 뭐 추후에는 정부의 재정 흑자 이 정도 세 가지를 보고 있고 뭐 AI 주식들의 그 캐즘 이런 거는 저는 그 리스크라고 안 봅니다. 그건 기회지.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 이래서 머니홀라는 정말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과장님 정말 더 이상 감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저희 첫 출연인데 이렇게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